자, 후보자를 둘러싼 재산 논란, 조국 혁신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1번이죠. 박은정 후보, 전 검사. 박은정 후보의 남편의 전관예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비판과 조국 혁신당 목소리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에서 검찰 개혁한다면서 1번 비례로 내세운 박은정 부부가 있습니다. 저는 법을 집행하는 일을 굉장히 오래 하며 살았습니다만 형사사건 단건에 22억을 받아가는 건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거 다 피해자들의 피 같은 돈입니다. 피해자들이 피해 보전으로 돌려받아야 될 돈입니다. 그 정도면 공범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국 대표는 검찰에 복수한다면서 검찰 개혁을 얘기합니다. 조국이 말하는 검찰 개혁은 한 건에 22억씩 땡겨가는 전관예우가 양성화되는 겁니까? 이종근, 박은정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 하에서 대표적인 반윤 검사로 찍혀서 각종의 불이익을 받았는데 그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무슨 특별한 그분들이 그 윤석열 검찰로부터 윤석열 검찰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전관예의 개우는 개념은 뭐냐 하면 검사장 정도 고위검사를 하고 나는데 옷을 벗어서 자기가 자기 그 검찰 조직에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해가지고 수임받은 고객을 위해서 이익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지어 수임 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전화 변론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이 전관예우의 전형적 모습인데 제가 아는 바로는 수임 계약서를 다 쓴 것 같고 한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입장문들 상세히 보시고 또 앞으로도 상세한 해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 이건 변호사이신 윤기찬 부위원장께 질문을 드려야 되겠군요. 자, 변호사 업계에서 지금 볼 때 이 박은정 전 검사 부부의 재산 내역 이게 전관예우입니까? 아닙니까? 일단 조국 대표가 말씀하시는 전관예우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뭐 수임 계약서를 쓰고 수임 그 위임장을 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전관이기 때문에 좀 더 혜택을 받았다. 그러니까 뭐 수임 계약 그 수임 금액 크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네. 검찰로부터 혜택을 받았다 그러면은 전관예우가 맞죠. 저 이종근 변호사의 경우에는 사실은 본인이 워낙 유명한 다단계 전문 검사였습니다. 뭐 동부지검에 근무할 때부터 상당히 유명한 분이었고 네. 원래는 이 다단계가 서민들의 피를 빠는 거였지만 그렇죠. 당시에 처음에는 유사수신으로만 기소가 되거나 방판법으로만 기소가 됐는데 이종근 변호사가 그 당시에 검사로서 사기죄를 처음 적용했었어요. 네. 그만큼 상당히 탁월한 검사였는데 문제는 나와가지고 다단계 사건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이 변호사 사무실을 광고를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네. 첫 번째가 다단계 유사수신으로 이렇게 광고를 하시게 되면 오는 사건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까지 해야 되겠는가. 여기에 대한 저는 조금 직업 윤리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네. 뭐 또 여러 가지 변호사 수임료를 많이 받는 거 이런 건 괜찮지만 그 수임료 자체가 경찰 자금 추적을 해보니까 피해자들의 돈이라는 거잖아요. 네. 피해자들의 돈이 변호사 수임료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불편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제3지대 소식 짧게 또 짚어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선 개혁신당을 향해서 또 단일화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목소리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들이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양향재 후보가 있는 지역구만의 단일화든 아니면 개혁신당의 다른 후보들이 있는 몇몇 군데 더 확대해서 단일화하는 방안이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충분히 대화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 언급 자체가 현재 정권 심판 여론이 매우 높은 선거 상황 속에서 과연 개혁신당 후보들에게 도움이 되는 상황인가를 잘 모르겠습니다. 뭐 산술적으로 어느 정도 더해지는 표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당장 저희가 정권 심판을 선명하게 내세우는 개혁신당인데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돼가지고 뭐 결사 옹위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난 2년 동안 그렇게 해왔고 그렇기 예. 때문에 결합도가 정말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이 문제는 좀
비교적 중립적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박성민 최고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겠군요. 이 단일화 논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동상이몽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준석 대표나 천하람 그 위원장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걸 보면 택도 없는 소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는 지금 개혁신당 사전에 없는 얘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뛰고 있는 후보자들 입장에서라든지 그러니까 개혁신당 후보로 나온 분들 입장에서는 특히 뭐 양양자 의원이 대표적이겠죠. 네. 뭐 좀 후보 단일화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이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결국 이분들이 이 개혁신당으로 선거를 치르는 게 처음에는 뭔가 개혁적인 성향, 새로운 정치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다른 이제 내부의 구성원들 중에서도 국민의힘과 합당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하면서 움직이고 싶어하는 정말 말 그대로 동상이몽이 이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단일화 성사 가능성을 크게 높게 보고 계시진 않군요. 네, 오늘 정치하담 야담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윤추롱 SBS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